보겠습니다. 야, 여기 네. 자리 나와? 괜찮아? 네.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 2세대 최고의 헤비메탈 밴드 몬스터리그의 조성아 씨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헤비메탈 밴드 몬스터리그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네. 밴드를 꾸려가는 리더시고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냥 떠밀리듯이 음악 생활은 꽤 오래 하신 거잖아요. 예, 전역하고 2001년도에 제대를 하고 그다음부터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죠. 아, 뭐 사일런트 아이를 거쳐서 네. 조성아 씨 개인 솔로 앨범 내고 솔로 앨범 내시고 네. 그러다가 하고 있죠. 뭐, 몬스터리그도 하고 그리고 몬스터리그 하고 네. 또 솔로도 병행하고 몬스터리그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장타자로 유명하신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야구를 좀 했었어가지고 야구? 예,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이만큼이 340m인가요? 아니 어떻게 장타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아마추어가 전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게 저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조금 더 보통 사람들보다는 멀리 나갔었는데 이제 골프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스윙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한계가 와요. 근데 그 골프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거리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뭐 레슨도 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했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뭐 체중 이동을 해라, 뭐 공을 뒤에서 쳐라, 팔을 뻗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따라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폼을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 폼이 이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떤 원리나 골프에서 그 어떤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 또 조성아 씨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네. 요즘 트렌드가 언젠가부터 예쁜 스윙 폼이잖아요. 네.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 연습장 가면. 그러니까 또 너무 예쁜 폼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예쁜 폼을 이제 따라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폼은 예쁘게 되는데 스코어나 이런 발전이 없더라고요. 또는 뭐 거리도 별로 안 나가게 되고 뭐 폼만 이쁜 거죠 쉽게. 폼만. 네. 근데 골프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승부. 스코어 상으로 내가 같이 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쳐야 되는 거고. 아무튼 폼에만 집착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폼 안 이뻐요. 아 지금은. 네.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공이 잘 맞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목이. 골프를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알겠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이제 알겠어라는 게 진짜 그 당시에는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더 실력이 늘고 보면 그게 잘못된 거였던 거야.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늘어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다 뭐 이렇게 잘 치고 그러진 않는데. 아니 또 듣자니 또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 투수로 활동을 또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위에서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네.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더 잘 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안 좋은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그냥 도화지라고 그냥 백 도화지라고 치면 야구 선수들은 거기에 이미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골프라는 또 그림을 거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미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 타이밍이 뭐 던지는 거랑 뭐 이런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아, 그게 저도 정말 많이 골프를 쳤어요.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와요. 쉽게 잘 안 와서 그래서 계속
아 이제 알겠어라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계속 네.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골프는 네. 저도 그렇고 성아 씨도 그렇고 2세대? 2세대면 네. 2세대 헤비메탈 밴드의 뮤지션인데 저희 시대에 네. 음악하시고 밴드 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갖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근데 저는 사실 취미생활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또 너무 음악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음악이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또 잠깐 이제 취미생활도 갖고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싫어질 때가 어느 때 그렇게 싫어졌나요? 음악생활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곡 작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네. 곡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완성도를 좀 그냥 내도 되는데 그 완성도를 좀 높이려고 저 스스로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팀원들을 들려줬는데 팀원들이 좋아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성격이라 진짜 한마디 진행이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진짜 다 떠져버리고 한마디로 글쓰고 그냥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쳐다도 안 보고 집에 방음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튼 밤 셀 때까지 계속 있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진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운동. 그렇죠.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산에서 약초 캐는 것도. 약초? 제가 아는 조성아 씨는 되게 과묵하고 진지한 분인데 이렇게 재밌는 부분도 있네요. 아니 정말 재밌어요. 약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무슨 산에서 보물찾기 하는 것 같고 어떤 약초가 기본적으로 괜찮나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초. 우선 산삼 같은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뭐 산삼 말고도 뭐 정말 뭐 더덕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더덕 버섯 그렇죠. 그럼 뭐 하수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약초들이 셀 수 없어 몇천 가지는 될 거예요. 몇천 가지. 네, 그거를 그게 또 이렇게 책으로 봐서는 책으로 이렇게 사진을 봤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걸 딱 보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그래서 한번 산행을 하면 배울 수 있는 약초가 많으면 두세 가지. 두세 가지. 네. 그럼 이제 머리에 들어오고 단어가 안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은 100번 봐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조성아 씨가 또 이제 보컬이잖아요. 네. 또 이제 강력한 보컬이고 이제 일반 가요도 뭐 하시지만 네. 솔로로는 네. 근데 이제 헤비메탈 같은 경우는 좀 더 에너지나 그런 목에 무리가 많이 오는 보컬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고 실제로도 음역 때도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치기가 좀 치기 어린 그런 생각으로 아이 난 나이 먹어도 음역 안 떨어뜨릴 거야 막 안 떨어질 거야 뭐 그랬는데 떨어지더라. 아니 10년 전에 락밴드에서는 제일 고음을 치던 사람이잖아요. 네.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또 그때 고음 치는 거랑 지금이 더 과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더 용 써서 그래요. 아니 이제 좀 더 이제 강렬해졌다. 그러니까 더 용을 쓰니까 안 되니까 더 막 쥐어짜고 하니까. 아니 그때는 진짜 세고 맑은 소리로 고음을 올렸다면 요즘은 이제 더 거칠은 소리 같은 그런 아니 제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더 강렬해졌다. 그거를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르는 제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약초를 먹어서 약초 좋습니다. 약초를 먹어서 보컬에 좋은 장점이 생겼나요 많이? 산을 타면 우선 산이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호흡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또 건강한 등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딱 그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근데 등산로에는 약초가 없죠. 길이 없는 대로 올라가야 되니까